영양제조차도 해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간에 있어서는 뭔가 좋은 걸잘 챙겨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간을 잘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 잘 쉬는 것이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쉬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뭐 쉰다고 집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하루 종일 먹고 또 늦게까지 TV 보고 그러면서 또 야식 먹고 이거는 쉬는 게 아니죠. 간이 진짜 쉬려면은요, 먹는 것은 오히려 좀덜 먹고, 대신에 적당히 움직이고, 또푹 자고, 그리고 이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피톤치드인데요. 피톤치드?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식물, 그리고 이 살균력이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식물이 분비하는 살균물질,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숲에 가면 맡을 수 있는 그 향긋한 냄새, 그 알싸한 향기 성분, 이것이 다 피톤치드입니다. 주로 테르펜 계열의 유기화합 물질이에요. 식물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 피톤치드가요, 사람에게 있어서도 매우 이로운 작용을 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요, 면역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와 암세포를 파괴하는 우리 몸속에 NK세포라는 것이 있어요. 이 NK세포 수를 증가시키고 또그 활동성도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이 호텔방에 사람들을 가둬놓고요. 숲에서 가져온 피톤치드를 방 안에 이렇게 퍼지게 한 뒤에 3일 동안 생활을 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했더니, 그냥 일반적인 방에서 지냈을 때보다 이렇게 NK세포 수치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한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활성산소로부터 간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항산화제를 먹어서 소화 흡수하는 그런 오랜 시간을 거칠 필요가 없이 코로 이렇게 마셔서 바로 전신으로 퍼지기 때문에 그 효과도 빠르고 또 간에 부담도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피톤치드가 항균 작용이 뛰어난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인데, 올해 우리나라 연구팀에서 소나무의 피톤치드를 가지고 위염, 그리고 위암의 인자로 알려져 있는, 여러분 다 아시죠? 헬리코박터균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네이처지에 발표한 논문인데요. 이 피톤치드가 헬리코박터균에 대해서도 역시 억제시키는데 아주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숲에 가면은 답답했던 마음이 툭 트이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느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피톤치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 분비에도 작용을 해서요. 이 혈중 콜티졸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숙면을 유도해서 아주 편안한 잠을 자게 하는데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수면제로 졸피뎀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피톤치드가 졸피뎀과 같은 기전으로 우리 뇌 속에 GABA 벤조디아제팜 수용체라는 것이 있거든요. 여기에 딱 붙어서 숙면을 유도하는 작용을 하는데, 특히 이 소나무의 향기 성분 중에서 알파핀넨 그리고 3케레인 성분이 이러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연구된 바가 있어요. 따라서 숲에서 피톤치드를 마시면서 걷는다면 운동 효과와 함께 이러한 피톤치드 효과를 일타쌍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 쉽고 돈도 안 들죠. 그런데 이 일반적인 걷기 운동은 운동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속도는 좀 경쾌하게, 그리고 보폭은 주먹 한개 정도 넓혀서 걸어야 운동 효과가 높아지는데요. 숲에서 걸을 때는 이와는 좀 방법을 다르게 하셔야 합니다. 이 숲에 가득 차 있는 피톤치드를 깊게 마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걷는 것보다는 산책하듯이 좀 느리게 걸으면서 천천히 그리고 깊이 호흡하는 것이 좋습니다.
숲에서는 기온이 가장 올라가는 정오 무렵이 피톤치드 방출량이 최대에 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너무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보다는 오전 10시부터 한 오후 2시경 사이 이때가 가장 걷기 좋은 시간대고요. 또 뭐 산 꼭대기까지 등산을 해도 좋지만 이 산 꼭대기는 공기의 이동이 빨라서 피톤치드가 날아가기 때문에 산 꼭대기보다는 산 중턱에서 오래 머무르면서 걷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피톤치드는 나뭇잎이 넓은 화렵수보다는 뭐 소나무, 잣나무처럼 왜 이 뾰족뾰족한 그런 침엽수에서 훨씬 더 많이 방출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침엽수가 많은 곳에서 걷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대표적인 침엽수 10가지 종류 중에서 이 피톤치드 방출량을 보면은 100g당 5.2ml로 편백나무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그 외에 구상나무, 삼나무, 뭐 전나무, 또 소나무, 잣나무 등이 있는데 참고하시고요. 편백나무가 많은 산림 휴양지를 걷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편백나무 숲을 그냥 가끔 걷는 것보다는 동네 뒷산이라도 매일 걷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일과 중에 숲속 걷기는 좀 힘들어서 퇴근 후에 저녁 먹고 아파트 단지를 걷는데요. 이게 다행히도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저녁이지만 피톤치드 향기가 정말 어마어마해요. 정말 그렇게 걸으면 하루의 이 피로, 간피로가 싹 날아갈 정도로 힐링이 되니까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도 정나래와 함께 으라차차 간 건강 챙기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뵐게요.